2년 전 엄마가 아프기 시작한 후 스스로 집안일을 돕기 시작한 다영이. 아이고, 아유, 자기 몸만한 자기 몸통만한 세제를 겨우 들지만 세탁기는 능숙하게 돌리는 아이. 다영이는 올해 12살입니다. 바쁜 가족들을 대신해 빨래며 청소며 살림꾼이 된 다영이. 저 어린 나이에. 저 빗자루 먼지 떼내는 게 이제 청소 마지막 마무리거든요. 아, 진짜 야무지게 잘하네요. 진짜. 야무진 손으로 엄마가 해오던 일을 대신합니다. 줄도 안 해? 그렇게 탈탈 털어야 되는 건 어떻게 알았어요? 엄마가 하래요. 엄마가 알려줬어요? 네. 누구라고 이제 12살 딸에게 굳은 집안일을 시키고 싶을까요? 하지만 엄마 수연 씨는 마음이 급합니다. 이 어린애를 너무 일찍 어른으로 만들어버리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저렇게 키우고 싶지는 않은데, 솔직히. 그럼요. 근데 내가 마음먹어도 어떻게 될지 또 모르니까. 투정 한 번 없이 너무 일찍 철들어버린 딸. 미안한 마음에 엄마는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그런데 불청객이 찾아왔습니다. 지긋지긋한 통증이 다시 시작된 겁니다. 빨래 때문에 차가워진 손으로 열을 식혀주는 다영이. 되게 피곤하거든. 장이 찍었어. 발이 터지 않을까? 만져봐. 아이고, 참. 엄마, 나 따가워. 아, 따가워? 미안해. 엄마 살아있어 준 게 그게 고마운 거라고 얘기를 또 해주니까 내가 응, 엄마 살아있어 아직 열심히 더 살게 그렇게 아이고. 얘기는 했는데 너무 미안한 거 있죠? 그렇게 애한테 그런 생각을 심어준 게 그래서 너무 미안해.